하면 이게 거의 한 1000불에요. 이게 한국, 이 나라 돈으로 한 80만 원?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80만 원. 여기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밑에 호수 연결되는 부분과 딸깍딸깍하는 것과 1인 가이드가 문제 생긴 것과 이 펌프 그것도 문제가 없으면 이 안에 이제 펌프링 속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가이드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아닌 경우면 이제 뭐 모터의 문제라든지 뭐더 위로 뭐 여기 뭐 너무 많이 이물질이 꼈다든지 뭐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제 큰 문제 그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다 이걸 맡겨야 될 거예요. 스프레이 기계를 이제 맡겨가지고 고쳐보거나 그래야 되지 아마 직접 고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보통은 저도 이거 지금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이 세라믹 부분과 이 따각따각하는 부분이 문제가 없고 펌프가 기계가 이제 페인트를 못 받아들이길래 보통 그러면 AS를 맡기는 편인데 이 나라에서 그렇게 AS를 맡기면 비용이 기계 하여튼 한 돈천불 들어가거나 그 이상 들어가요. 이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래서 빨리 교체할 수 있는 빨리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보통은 이렇게 돼 있는 일체형 펌프를 직접 사가지고 직접 교체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이거는 이게 이제 보통 정품도 있어요. 정품이 이제 익스프레스 펌프 킷이라 그래가지고 똑같은 제품에 이걸 사면은 이렇게 이 원래 붙어 있는 이 모양과 똑같은 새거 이렇게 부품이 보내져요. 이게 뭐 한국에서 제가 가격을 알아보진 않았는데 여기서는 이게 거의 한 1000불에요. 이게 한국 이 나라 돈으로 한 80만 원?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80만 원. 여기서는 한 1000불 정도 되는데 이걸 사가지고 이 부분 어딘가에 문제가 생긴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그냥 통으로 사가지고 이 부분을 통째로 갈 수도 있어요. 자, 보여드리면 똑같아요. 뺀 거를 다시 끼고 뺀 대로 다시 그냥 끼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그냥 진짜 그 로봇 조립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쉬워요. 낀 다음에 여기에 체결을 하고 여기 지금 얘가 좀 많이 올라가 있네요. 진짜 내려와라. 이거 모터를 이렇게 지금 보이시면 요 고리랑 얘랑 지금 높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얘를 좀 고리를 내려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내리냐? 얘를 그냥 인위적으로 당겨가지고는 안 내려와요. 모터에 연결돼 있어도 이렇게 따까따까따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힘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아예 전원을 연결해서 전원을 키면 얘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다시 멈추면 움직이다가 적당히 됐을 때딱 쓰거든요. 짜자자자. 그래서 높이 차이가 좀 나네요. 보시면은 아까랑 높이가 좀 바뀌었어요. 그치. 그럼 이번엔 들어가죠. 들어간 다음에 얘를 조이고, 얘를 조이기 전에 이걸 먼저 넣어야 돼요. 놓고 조이고, 그다음에 얘를 끼면은 이렇게 끼면은 예, 다 바꿨어요. 이러면 끝이에요. 이제 이 부분을 좀꽉 조여야 되는데 이거 원래 좀 망치로 치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됐죠. 이게 참고로 이거는 제가 지금 교환한 요거는 정품이 아니에요. 이것도 중국에 팔더라고요. 제가 검색해서 찾아가지고 중국에서 제품을 받은 거예요. 중국에서 받으니까 이 나라 돈으로 한 130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한 10만 원? 9만 원? 그 정도죠. 그러니까 원래 정품 사면 한 80만 원인데 한 10만 원이면 사니까 지금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 사놓고 연결을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오늘 지금 영상 찍으면서 한번 연결해서 테스트 해볼게요. 진짜 그만한 가격에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려면 간단하죠. 물을 넣고 물이죠. 기계는 다 지금 정상적으로 연결됐으니까 호스를 집어넣고
추출도 물속에 집어넣고 작동시켜 볼게요. 얘가 100%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페인트하다가 조금 덜 빨랐는지 흥분이 좀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잘 빨아들여서 지금 될 수 있어요. 여기 켜는 데도 없고요. 여기 지금 잘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잘 될 수 있어요. 아주 잘 녹여지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앞도 잘 찍어졌죠? 됐죠? 아주 잘 됐습니다. 뭐 중국 제품인데도 뭐 괜찮네요. 뭐 가격 대비 예,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원래대로 바꿔야 되겠죠. 자, 이걸 이제 헌 걸로 다시 원활하게 할게요. 쓸 게 아니니까. 얘도 문제없이 압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살짝 새는데 뭐 괜찮죠? 근데 제가 고쳤거든요. 이렇게 뭐 쓰는데 전혀 지장 없이 이렇게 고쳤어요. 이거는 익스프레스 키트를 이용해서 했고요. 그거는 훨씬 저렴해요. 이거 안에 대신 이제 복잡하죠. 링을 다 갈고 내가 지금 뜯어서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이 제품 사면은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찾아서 쓸 수만 있으면 저처럼 이렇게 중국 제품 사가지고 쓰는 것도 예, 뭐 괜찮습니다. 지금 사용해 보니까 괜찮네요. 오늘은 간단하게 찍어봤어요. 어떠셨나요? 뭐 특별히 뭐 제가 뭐 특별한 걸 가르쳐드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갑자기 새 기계 사가지고 작동하는데 페인트를 꽂고 쓰려고 그러는데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페인트를 못 빨아들인다거나 그러면 정말 패닉이거든요. 기계가 싼 것도 아니고 당장 예를 들어 어디 스프레이를 쏘려고 준비 다 해놓고 마스킹까지 다 해놓고 스프레이만 쏘면 되려고 딱 준비했는데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못 쏘면 뭐 시간 낭비, 인건비 낭비 그게 굉장히 심해요. 그렇다고 어디 당장 가가지고 스프레이 기계 뚝딱 가져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물론 관리 자체를 잘해야 되겠지만 관리를 나름대로 잘했다 그래도 안에 페인트가 막히는 경우가 가끔 생기기 때문에 아니면 아까처럼 여기 지금 세라믹이 깨진다든가 이런 경우는 미리 내가 알지 못하면 그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발생했는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라믹 같은 거는 꼭 스페어를 챙겨 다니는 게 좋고요. 저도 그래서 몇 개 사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거 펌프 리페어 키트나 그런 거는 솔직히 압이 제대로 안 빨아서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건 좀 조짐이 있어요. 좀 사용도 오래 해야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웬만하면은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정도 대응도 가능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펌프 리페어를 할 경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같이 미리 이런 거를 사놓는다던가 예, 미리 사놓으면은 뭐 중국에서 뭐 60일 걸린다고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그라코 대리점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주문을 하셔서 미리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한국에서는 뭐 바로 구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라코 얘네가 안 가지고 있어서 호주를 거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호주를 거쳐서 뉴질랜드로 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구비를 안 해놨으면 이 익스프레스 킷을 이거를 사는데도 뭐 받는 데까지 뭐 한 달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펌프 리페어 킷 이렇게 해가지고 링 달려있는 그거를 사는 것도 꽤 걸렸거든요. 얘네들이 재고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언제든지 스프레이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고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일정도 있고 저희가 페인트를 작업하는 사람이니까 스프레이 준비해놓고 일정 뭐 오늘 내일 해가지고 스프레이 쏴서 페인트 마감해야지 했는데 기회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버리면 수습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수습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미리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뭐 팁에 대한 팁도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뭐 프레임을 쏘는데 그날따라 뭐 마모가 갑자기 많이 됐다고 느껴지는 건지 막 콸콸콸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